김세훈이 간다. 네, 김세훈이 간다. 김세훈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세훈 기자. 아침부터. 아침부터 되게 피곤함이 가득한데 역시나 안 피곤한데요? 안 피곤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사실 어제 저희 집 제사 지내가지고 네네네. 네, 좀 이제 일요일인데 엄마가 제사라고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는 좀 뒹굴거리면서 쉬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말씀해주셔가지고 네, 계속 전 부치는 그런 현모양처 모습으로 네, 네 제사 일을 도와드리고 네, 그래서 좀 어제 좀 늦게 잔 것 같아요. 늦게 자서 오늘 약간 좀 피곤한 기운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은 팔팔해서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어쨌든 김세훈 기자와 함께 월요일을 맞이하는 아침인 만큼 사람들이 네. 월요일인데 피곤한데 또 기운이 납니다 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세훈 기자가 피곤해하시면 안 네, 되겠죠. 안 되겠죠. 네. 절대. 지난 한 주는 잘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아 제가 이제 막 두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제가 네. 저번 달 4월까지 그 등산을 했었는데 등산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거나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했었어요. 네. 근데 막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의 효과를 느꼈던 한 주여서 아, 등산을 좀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고요. 네. 그리고 레몬을 이제 그냥 생수에 레몬을 이렇게 잘라서 넣은 그 물을 저번 주에 처음 먹어봤는데 네. 뭔가 상큼한 맛 때문인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레몬 9개인가 묶음 판매 8,000원어치를 네, 사서 네. 앞으로 좀 꾸준히 먹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추천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김세현 기자가 건강을 위한 한 주가 됐었군요. 네. 등산은 혼자 이렇게 등반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네. 친구가 연락이 오면 같이 하긴 하는데요. 저 혼자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왜냐면 친구랑 저랑 좋아하는 경로가 달라요. 아, 친구는 네. 약간 낮은 그런 경로를 좋아하는데 네. 저는 낮은 것보다는 적당히 높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로가 달라서 굳이 친구한테 연락이 오지 않으면 혼자 가는 걸 좀 좋아합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김세훈 기자가 이렇게 건강한 여잔지 네. 진짜 그거 확 느껴져요. 네. 강추. 네. 네. 어쨌든 김세훈 기자처럼 다들 운동, 자신만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세훈 기자 오늘 김세훈이 간다. 네. 오늘 소식은 어떤 주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네 이번 주제는요. 네. 뭐 이제 아침 드라마든 이제 뭐 밤에 하는 드라마든 드라마계에서 거의 피하지 않고 나오는 네. 불륜이라는 그렇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이제 단순히 불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불륜을 소재로 했지만 그 불륜을 넘어서 이제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세상 사회 문제도 이야기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은 연극 스카이라이트라는 작품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불륜이라. 네. 불륜하면은 그냥 어감 자체가 좀 사랑과 전쟁. 네, 사랑과 전쟁이 떠오르기도 맞아요. 하면서 요즘에 참 드라마도 불륜에 미화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드라마들도 몇 개 있었고 또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좋은 시선으로는 바라보지 않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게 또 불륜이 아닐까 싶은데 불륜을 넘어서 관계와 세상을 이야기한다라는 연극 스카이라이트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네. 어제 그 스카이라이트는요. 네. 데이비드 헤어 이제 영국 현대 영국에서 정말 최고의 극작가라고 알려진 데이비드 헤어의 작품인데요. 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베키 쇼라는 작품을 통해서 데이비드 헤어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아마 2009년에 한국에서 상영했던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의 네. 시나리오를 쓴 분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작품 중에 또 하나가 스카이라이트라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이제 한때는 불륜 관계였던 두 남녀의 그런 재회를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불륜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한다. 네. 약간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한데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원래 이제 카이라라는 여성하고 네. 톰이라는 이제 남성이 네. 이제 3년 전에 이제 불륜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원인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카이라가 톰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네. 카이라의 그런 되게 허름한 그런 집에 이제 정말 성공한 사업가 톰이 찾아오면서 왜 날 떠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시작되는데요. 네. 이제 두 사람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카이라가 왜 톰을 떠났고 네. 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불륜 관계가 발칵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서로 무슨 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만날 의향이 있고 이런 되게 세밀하면서도 네. 그런 되게 일상적인 대화가 네. 오가는 작품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럼 불륜이라는 것이 진짜 네. 사랑일까라는 그 의구심도 같이 네. 함께 작품을 보면서 들 것 같은데 그럼 데이비드 헤어는 이 작품을 통해 불륜에 대한 어떤 것을 관객에게 주려는 걸까요? 네, 저는 네. 아까 강 아나운서가 말한 대로 네. 불륜하면은 약간 이렇게 미간이 찡그려지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네. 그리고 아 불륜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네. 불륜은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이런 좀 약간 뻔한 스토리인 경향이 많은데요. 아, 정말 데이비드 헤어가 정말 이렇게 영국 왕실의 자귀까지 받은 극작가래요. 네. 네. 아, 정말 정말 최고의 극작가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네. 점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륜 문제를 단순히 뭐 이렇게 아까 방금 말한 그런 너무 뻔한 주제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의 사회 문제를 정말 네.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녹여냈다는 것이 이제 작품을 보면 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이에요. 톰이 이제 카이라에게 이제 카이라를 찾아와서 카이라 너 도대체 3년 전에 날 왜 떠난 거야? 네. 이렇게 물어보면 카이라가 그러니까 빈민학교 교사로 톰을 떠나고 나서 빈민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너 지금 이렇게 빈민학교에서 이런 애들이나 가르치려고 나 떠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카이라가 이제 자기의 소신과 네. 사회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공이 돈이 다는 아니야.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성공일 수도 있어. 이렇게 대화를 네. 이끌어 나가는 것 속에서 이제 뭐 빈민 문제라던가 아니면 돈에 대한 가치 아니면 직업의 귀천 이런 것 사회 문제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네.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알지 부드럽게 사회 문제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데이비드 헤어의 이렇게 기지와 그리고 재능이 아닐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이 불륜이라는 것을 통해 바라보는 네. 관계 그리고 세상 이 작품이 시사해주고 있는 바가 좀 네. 많은 분들한테 느껴질 수도 네.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김세웅 기자가 보면은 그러면 이 관계와 세상이라는 것들이 이 작품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네.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관계와 세상이 좀 그려지는 편인가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약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뭐 이제 두 사람이 되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관계 인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좀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대해야 하나 이런 문제도 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뭐 세상에 대한 문제라는 거는 아까 네.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아니면 뭐 직업의 귀천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한 문제 우리가 뭐 행복은 진짜 뭘까 성공 이란 건 뭘까? 어떻게 해야 성공했다고 하는 걸까? 돈을 많이 번 게 단순히 성공하는 걸까? 이런 세상사, 세상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작품 대화를 통해서. 네.
정말 이 연극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네. 이제 느껴보는 것도 다르고 각자 다르겠지만 네. 이 불륜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다들 공통적으로는 안 되는 일, 뭐 나쁜 일, 나빠서 매력적인 것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근데 저도 네. 이제 뭐 다른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네. 불륜하면은 어쨌든 네. 불륜이라는 게 이제 내가 결혼 사회 배우자가 네.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상대방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맺은 걸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단순히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연인일 때 하는 걸 그런 불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 내가 배우자 책임져야 할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든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네. 저도 또 저도 이제 사람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아, 나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대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네. 바람 마음속으로 바람은 피울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저 남자 꼬시고 싶다. 아, 아니면 꼬시고 남자 싶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나 진짜 저 여자 꼬시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매력적이다. 아, 진짜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연인 관계 때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나 결혼을 했을 때에는 그게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작품은 불륜을 소재로 했는데도 아 진짜 불륜 나빠 불륜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막 사랑과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 아, 저런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섭다. 뭐, 아, 저런 남편 만날까봐, 저런 아내 만날까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스카이 라잇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 아, 우리 세상이 저런 세상이었어? 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이 그런 교육 현장이었어? 성공에 대한 가치가 진짜 돈밖에 없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마지막에 보는 순간까지 아 불륜은 나쁜 거야 더럽고 막 구질구질한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나 관계에 대한 본질 이런 거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관계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네. 생각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김성 기자의 이 연극 지금 소개해 주신 스카이라이트처럼 이 스카이라이트라는 뜻 자체가 네. 채광창 이런 네. 느낌도 비슷하죠. 네. 그 의미가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처럼 비춰지는 걸까요? 저는 네. 이게 불륜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해서 더 막 강렬한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되게 스카이라잇 뭔가 이렇게 큰 창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햇살이 들어오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빈 방에 창문 하나가 있으면 그 빛이 그 창문을 통해서 딱 투과돼서 들어오고 그 빛이 어딘가를 비춰주잖아요. 그쵸. 그 따뜻한 온기가 가장 먼저 스며들 수 있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이 작품도 이제 채광창에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이제 삶의 희망이랄까? 삶의 뭐 따뜻함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자리를 좀 의미해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온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채광창처럼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온기와 삶에 대한 거를 비춰주는 의미에서 최강창이 네. 아닐까 스카이라잇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연극 스카이라잇으로 네. 뭐 삶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고 또 우리 네. 인간 사회에서 불륜이라는 하나의 그 사회적인 이슈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드라마나 연극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느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왜 이런 불륜은
생기는 걸까? 네. 뭐 비록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관점 그리고 김세훈 기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김세훈 기자 금주의 영화 메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네,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스카일라이 첫 번째 김소연이 간다 연극 이야기로 네. 시작을 해봤는데요. 금주의 영화 메모는 어떤 영화 메모를 김소연 기자가 적어왔을까요? 아, 네. 네. 이번에 이상하게 네. 오늘 금주의 영화 메모 소개해드릴 영화들이 18일에서 19일에 개봉 예정인 화제작들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짜잘한 영화부터 이제 굉장히 뭐 헐리우드 크게 알려진 영화까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좀 이제 좀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제 좀 기대감이 높은 것만을 좀 다섯 편만 추려서 네.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영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입니다. 할리우드 여신에서 이제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의 실화를 담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나코의 레니의 3세와 이제 정말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그레이스 켈리가 이제 점점 궁정 생활에 좀 지쳐갈 네. 때쯤에 히치콕 감독이 네. 이제 찾아와서 영화 대본을 내밉니다. 다시 헐리우드로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그레이스 켈리가 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가 마침 모나코를 이렇게 네. 잡아먹으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네. 프랑스가 이런 그레이스 켈리가 흔들리는 걸 이용해서 이제 모나코를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지만 네. 이제 그레이스 켈리가 이제 자신의 이제 지혜와 기질을 발휘해서 모나코를 구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레이스 켈리의 그 모나코 왕비 시절 이야기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네. 많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또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닌 니콜 키드만 네, 니콜 키드먼이 이 그레이스 켈리 역을 하면서 이제 모나코 국이 자신들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 얘기를 아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담겨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네. 네, 이어서는요. 네. 네, 두 번째 작품은요. 영화 미녀와 야수입니다. 이제 마담 드 빌네브가 쓴 오리지널 네. 원작을 이제 최초로 실사화한 작품이라서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네. 있는데요. 이제 외모는 되게 거친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그런 야수와 그리고 이제 위험한 사랑에서도 진실함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벨의 이야기를 초대형 판타지로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녀와 야수는 정말 디즈니 만화에서도 네. 많은 아이들과 또 어른들한테도 사랑 많이 받은 네. 작품이기도 하죠.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논외 얘기긴 하지만 그 디즈니 만화 속의 공주들 중에 벨이 원래 가장 예쁜 왜요? 공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지? 벨이 가장 예쁜 그런 인물로 묘사된 공주라고 하더라고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미녀와 야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유목조목 좀 이렇게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굉장히 신선한 작품인데요. 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와즈다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영화나 무용이나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정말 네. 다 금지되어 있는 이제 나라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성의 이제 인권도 최하위인 그런 나라인데요. 네. 이제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의 여성 감독이 최초의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네.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실제로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게 금지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네. 최초로 자전거를 탄 10살짜리 소녀의 소녀 와즈다의 이제 유쾌한 네. 그런 반란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영화가 공개되고 이제 다양한 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여성 인권 이제 세계 여성 인권 쪽에서 이제 많이 도와줬고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법이 바뀌어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영화가 실화를 만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영화로 이제 많은 여성들이 네.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네. 굉장히 로맨틱하면서도 네. 당연한 권리인데 또 그게 네. 또 그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니까 네. 네, 또 신선한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영화 소식인가요? 아니면 다음 소식도 있군요. 네. 네. 네 번째 영화 소식은요. 네. 님포매니악 볼륨인데요. 네. 영화 멜랑콜리아로 이제 화제를 모았던 라스폰트리의 감독이 이번에는 여자 색정광이라는 네. 소재로 이제 영화계로 복귀했습니다. 네. 영화 님포매니악인데요. 이제 님포매니악 뜻 자체가 여자 색정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네. 이제 여자 색정광의 파란만장한 이제 섹스 경험담을 다루고 있지만 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의 소재로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에서도 이제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과 그리고 네. 감독의 특유한 유머가 녹여 있어서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님포매니악 네, 볼륨. 님포매니악. 네, 정말 네. 이 영화 님포매니악. 네. 네, 이 영화는 또 그런 이 김세훈 기자의 얘기만 들으면 네. 불륜에 이어서 네. 네. 자극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작품으로 한번 감독의 특유의 그 연출력이 돋보인다고 하니까 네. 작품성 위주로 바라보면 또 네.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영화 소식이죠? 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벨벳 골드마인인데요. 네. 이제 벨벳 골드마인은 1970년대를 풍미했던 글램록을 네. 소재로 한 음악 영화라고 해요. 네. 이제 글램록은 이제 뭐 이제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네. 글램록은 이제 화려한 패션과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퇴폐적인 분위기로 네. 당대 젊은이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린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영화 내용은요. 이제 글램록 문화를 중심으로 한 톱스타의 피격 사건 10년 후에 네. 그의 열성 팬이었던 기자가 진실을 파헤치면서 과거와 마주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 네, 정말 네. 글램록 하면 또 많은 분들께서 아,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이랬는데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추억도 또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세윤 기자가 간다 금주의 영화 메모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김세훈 기자의 가슴 가슴 뭉클 밑줄 땡땡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그녀에 대하여입니다. 요시모토 바나나는 키친, 도마뱀, 하치의 마지막 연인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소설 그녀에 대하여는 부모를 여힌 사촌 유미코와 쇼이치가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 함께 떠난 여정에서 과거를 대면함으로써 위안과 치유를 얻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슴 뭉클 밑줄 땡땡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버티는 인생만 살다 보면 자신이 뭐가 하고 싶어 이곳에 있는지 점점 알 수 없어진다. 아무튼 살아보자고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때론 이렇게 사는 것은 느린 자살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 이상한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버티는 것에만 익숙해집니다. 사랑도, 일도, 외로움도, 고독도, 슬픔도,
인생살이도 꿈도 목표도 죄다 버티는 일 뿐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생각해보면 아 정말 이렇게 죽어라 버티려고 시작한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돼버렸지?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티기만 하지 말고 즐기세요 라는 진부한 응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삶은 버텨내야 할 것이 맞으니까요. 이 일을 해도 어차피 버텨야 하고 이 일을 버리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해도 버텨야 하는 삶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하고 싶어요. 버팀 속에서 특별함을 찾자. 버팀 속에서 의미를 찾자. 행복을 찾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더 이상 느린 자살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등진 영혼들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레퀴엠을 선사하는 소설 그녀에 대하여였습니다. 일상을 계속 걷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특별함을 잊는 순간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처음을 생각하자, 초심을 생각하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극에 다른 피로감이 쌓였을 땐 초심마저 생각해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래, 어차피 삶은 버티는 거야. 일상도 계속 버티는 삶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 똑같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걸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나는 그래도 특별해. 이런 생각이 저를 그리고 당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